안 빠지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상문이 끼었다든지 동터가 났다든지 뭔가 앞에 문전에서 막혀 있을 때. 안녕하세요. 용산권 할매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이 많이 시끌벅적하죠? 네. 이 매매가 조금 요즘에 또 힘들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매매를 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있을까요? 집을 팔고 하시려는 분도 있고 이제 가게 터라든지 그렇죠. 뭐 땅이라든지 네.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라 했을 때 뭐 부동산에서 내놓으셨는데도 정말 안 나가시는 분들은 네. 그 터에 뭐 어떤 뭐 상문이 꼈다든지 네. 그 집에서 터에서 막 붙잡고 있는 터들도 있어요. 그 집을 아니. 집을 내놓은 시기도 중요해요. 내놓는 시기는 뭐 본인들이 나간다 그러면 하지만 명예자가 이동수가 있을 때 내놓으면 더 빨리 나갈 거고 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표님 뭐 선생님들이 야 이거 내놓으면 언제쯤 팔릴 거야 왜냐면 그 사람 사주 명예자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가 있는 달이 있어요 네네네. A라는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5-6월 달에 이동수가 있어요 네. 그러면 그 집터 보고 5-6월 달에 집이 빠집니다. 그럼 얘기를 해요. 그 달에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집이 네. 빠지는 거거든요. 만약에 그 달에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. 네. 근데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? 안 빠지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이제 진상문이 끼었다든지 네. 동터가 났다든지 뭔가 앞에 문전에서 막혀 있을 때 그랬을 때는 비방을 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드려요. 집 매매 같은 거는 예방이요. 천치만별이에요. 너무너무 많아요. 뭐 부적 같은 거 쓰지 않고 하신다. 그러면 뭐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? 가위 거꾸로 놓는 거죠. 좀 근데 그런 거는 뭐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너무 많이들 하셔요. 요 비방법 중에 솔직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대표님만의 특급 비방도 혹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죠.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예, 그거는 예, 그냥 제 밥줄이죠.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방은요. 아까 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뭐 이렇게 가위나 네. 뭐 버선이나 네. 또 요즘은 그 뭐지 그 해삼 말린 거. 예, 해삼 말린 것도 되고 네.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. 그거를 해 봤는데도 안 된다 싶으면 전해주셔야죠. 네, 그러면 그때는 네, 특급 비방이 좀... 제가 이제 부적을 쓰고 어떤 예방을 부적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부적을 쓰고 제가 예방을 해서 넣어놓으면 네. 그 나가요. 그런데도 그럼 부적이 이 좀 종류가 다양하겠네요. 그렇죠. 그냥 매매부만 들어가는 그렇죠. 게 아니라 기본으로 딸려 있는 부적이 부가 몇 개 들어가요. 같이 들어. 그렇죠. 네. 이게 부적이라 하면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 금전적인 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, 대표님. 네.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는 금액 차이가 좀 이렇게 많나요?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. 그거 뭐 부르는 게 갑이고 그런데 의뢰를 하신 분인데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방법을 쓰셨다. 그러면 부적은 그냥 저는 그냥 해드려요. 서비스. 네, 그냥 해드려요. 근데 그 금액이 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 집은 가격이 그렇게 안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땅이다 가게다 땅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터를 밟아야 돼. 그거를 지신을 좀 받는다 그래요. 그러니까 땅일 경우에는 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요. 또 우리가 그 물건을 봤을 때 지금 나갈 터가 아닌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터가 있잖아요. 근데 네. 이거는 꼼짝도 안 하는 터예요. 네. 그래서 한 3-4년을 기다려봐서 그때 빼라 그러는데도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빼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어떤 방법을 취해요. 그 방법 어차피 얘기 안 해주실 거잖아요. 그거는 네, 그렇죠. 선생님 그 밥줄과도 같은 거. 아, 그럼요. 뭘 알겠습니다. 아시면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